오, 나 근데 이 길이 이렇게 낯설지가 않지? 언젠가 한번 걸어봤던 그런 길 같은. 아니, 뭐 산길이 뭐 다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좀 뭐가 있는데? 저거 가스통이네, 가스통. 가스통? 한번 써봐, 근데 가스통? 왜? 오, 가스통이 좀 뜬금없는 곳에 있긴 한데? 아, 그러게. 왜 여기지? 어! 여기 거기 아니야? 아, 또 뭐 특집 한다더니 이거 저기가 다시 가는 그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몇 분은 계시죠? 예. 김용호 할아버님, 예. 그분 지금 뭐 잘 계신지도 궁금하고. 돌아가셨대요. 아, 돌아가셨어요? 언제요? 3년 정도. 저희도 최근에 들었어요. 그 이영주 자연인 분, 그 영지라면 끓여주셨던 그 형님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. 이준달 형님. 그 형님이 정말 순수하셨어요. 정말 순수 그 자체였기 때문에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요. 10년 전. 아니, 10년도 넘었죠. 이춘달 형님. 네, 기억하시네요. 어, 기억하죠. 아, 특집 한다고 그러는데 난 그래서 오면서 이게 뭐가 특집인가 했는데 아, 여기 또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, 왜? 그동안 1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변하셨을지 내가 또 발견을 했으니까. 아이고, 아유, 진짜 무겁겠다. 그때도 방송에서 가스통이 등장했었던 것 같은데, 그죠? 자,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때 그 길을 다시 한번 올라가 봅니다. 아이고, 나! 아, 쉬었다 가야겠다. 아유, 못 보던 친구들인데. 안녕. 아, 그때는 강아지가 없었던 것 같은데.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.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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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형님! 안녕하세요! 잘 계셨어요, 그동안? 아유, 형님. 진짜 오랜만이에요. 아유. 아유. 아이고, 형님. 여기 핑크색이네요. 오. 아, 좋다. 맛을 몰라 그렇지. 맛있는 거야. 아이고, 형님. 아이고. 아이고. 안녕하셨어요, 그동안? 네. 아, 어, 형님 그대로세요. 뭐가 그대로? 아, 약간 흰머리만 조금 더 늘고 그대로시네. 예? 말소리가 좀 달라졌어요. 말소리가 달라졌어요? 어, 붉어졌어 목소리가. 아, 이제 어른이 됐거든요. 그때 이제 10년 전이었는데. 어. 아, 살도 많이 쪘습니다. 궁금해 가지고 근데 가지는데 이런 거 지금. 아니 안 그래도 저희 가스통 보니까 생각이 안 나 모르고 왔거든요 처음에. 그래서 아 이거 가지러 내려오시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하고 올라왔어요. 이게 건강한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진짜. 아 그러게요. 아 순박한 웃음도 좀 여전하시고 예. 지난 세월이 무색하게 진짜 그대로신데요?
뭐 잡아 먹으려고 여기 가셨어. 근데 힘들고 이거 하나도 안 쉬어. 아유, 아유, 이거 가져오신 거예요? 응, 내가 먹으려고 가진 데로 왔지. 아, 형님 드시려고 그러면 형님 드셔요. 형님. 가면 또 먹지, 이제 올라가면 이거 틀려. 아, 감사합니다. 형님 먼저 한 모금 드시죠. 아니, 아니야. 아, 한 모금 드시고 나죠. 한 모금 줘. 아, 잘 마시겠습니다. 저 짊어지고 올라오시려고 이거 챙겨갖고 오신 거구나. 아, 주려고 그런 게 나 먹으려고 하신 대로. 그러니까 이게 나를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걸 이제 가져 올라가시면 힘드니까 중간에 이제 드시려고. 아, 형님 이거 좋아하시는 줄 알았으면 한 박스 사오는 건데. 저 제가 마저 쥐고 갈게요. 아니요, 아니요, 제가 지금까지 왔으니까. 아니요, 제가 들고 갈게요. 내가 칠게요. 아니요. 아유, 잘 계셨어요? 아유, 진짜 오랜만에 뵙네. 아, 그러니까요. 아, 저도 그때 기억이 막 나는 것 같아요. 예. 아, 너무 반갑네. 자, 반가운 마음 잠시 접어두고, 예. 일단 집으로 같이 올라가면서 그간의 야, 긴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. 시간 많으니까. 시간을 잘못 맞춰왔다. 아이고. 아, 여기다. 그때는 근데 되게 멀게 느껴졌거든요. 저 오늘 오니까 또 그렇게 멀진 않네. 25 청년의 나이로 이산에 왔다가 너무나도 평온한 자연에서의 삶에 매료돼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온 지 어느새 40년이 가까워 온다고 하는데, 흘러간 시간만큼 그의 손때들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곳입니다. 그렇게 자연인에게 이곳만큼 정겨운 곳은 또 없을 텐데요. 11년 전 만남 이후엔 예, 또 어떻게 지내고 계셨을지 궁금하네요. 아, 저기가 집이잖아요. 아, 저기가 집이지, 지금. 아, 기억난다. 근데 여기도 또 돌을 많이 쌓아놓으셨네요. 많이 갔다 오는 게 아침마다 운동하게 근력 운동하냐고. 날은 춥고 방에 못 있겠어, 추워서. 날이 훤하면 빨리 나와. 그래서 이거 하나씩 땀을 흘리고 밥을 해먹고 그래서 이렇게 많아. 이거 엄청 무거웠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? 이거 다 가져오고 돌을 이제 하나씩 이제. 그래서 갖고 온 돌이 다 이걸 다 갖고 오신 거예요? 한번 벗어봐요. 몸이 좋아. 그러면 가빠가 나와서 돌. 아니 그 10년 전에는 저기 추위를 안 하셨는데 옷을 많이 입으셨어요. 야, 아니 그 예전에도 몸이 좋으셨거든. 그때 좋았는데 더 좋아졌어. 그래서 더 좋아졌어. 아니 가슴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? 힘주니까. 제가 10년 전에 처음 뵀을 때 딱 이 모습이었는데. 근데 손이 형님. 돌을 많이 그래서 손이 지금 갈라. 지고 근데 이제 손톱도 여기 다 나갔네요. 다 깨지고. 아이고야. 손이랑 가빠랑 맞바꾸셨네. 자, 뭐 이젠 이력이 나서 크게 아프진 않다고 하시는데 추위도 이기고 근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돌 쌓기를 뭐 그동안 쭉 해오셨다고 해요. 아, 저 번호로 탑을 쌓으셨네요. 30년 넘게 저 쓴 거지. 아, 30년 넘게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개 쓰셨네. 이 세월의 흐름이 저기 딱 나와 있네요. 예. 자, 또 세월이 흐르는 사이 산에 사는 자연인만의 노하우도 생기고 다양한 공간들도 꾸미면서 재밌고 아주 바쁘게 사셨다는데요. 형님, 이거는 뭐예요? 왜 매달아 놓으셨어요, 이거? 커피에 이거를 내가 모르고 여기서 한번 굴렀다고, 밑으로. 그래서 이거는 노란색이 잘 보여. 잘 보이라고 표를 해놓은 거죠. 반짝반짝? 이거 안 하는 줄 알고 머리에 입력이 안 돼요. 그거 한번 굴려고 다칠 뻔했어. 다치지 않았지만.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안 다치. 얘가 한 기억이 있으니까 안 다치. 그래서 한 거예요, 여기. 커피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걸 이렇게 했어, 이거. 아, 커피 좋아하시는군요, 믹스커피. 믹스커피는 뭐. 이거 이렇게 했어, 이거. 여름에는 여기서 지내시고 텐트에서? 문 열어, 내가 구경시켜줄게.
아 근데 텐트가 너무 작지 않아요? 혼자 자는 건 딱 맞아요. 어. 혼자 자. 오, 야, 이 베개가 특이하네. 아, 베개가. 형님. 없어. 아. 아, 베개가. 아, 딱 형님한테 이게 맞춰줬네요. 아. 이게 딱. 어, 아니 여름에는 그냥 여기서 지내셨던 거예요? 확실히 그때랑 좀 많이 달라졌네요. 이런 것도 새로 생기고. 너무 지루하니까 여기 살다 저기 살다 가스레인지도 자꾸 옮기고 아. 집도 여기저기 자꾸 옮기고 그래. 하기는 여기서 사신 지 엄청 오래되시지 않으셨어요? 35년인가 몇 년 잘 몰라 하도 오래돼서. 39년 되셨대요. 거처를 바꾸는 건 물론이고 주방도 여러 곳에 만들었는데요. 이 산중에도 나름 인테리어 변천사가 있는 셈이죠. 잠깐. 이 겨우내 이게. 형님. 겨우내 굴파면서 이게 다 찐 거야 이게. 굴파면서 겨우내 찐 거.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걸려 있는 게 겨우내 굴파면서 사용한 장갑이요. 어. 또 찔라면 빠른 노래도 지지. 빨아서 쓰고. 야, 이 장갑을 다 사용할 쓸 정도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일을 하신 것 같은데. 꾸준함이야 뭐 독보적인 분이시니까. 이분은 뭐. 자, 이 토구를 괜히 하나로 파셨다니까 이건 뭐 진짜 엄청난 거죠. 자, 그리고 자연인이 털을 잡기 전부터 있었던 이 흙집은 가장 정이 가는 곳이라고 해요. 매년 손을 보고 있어서 더 쓸모가 있게 됐다고 하는데. 근데 그때도 이거 집이 되게 오래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한 얼마나 된 거예요? 70년. 70년 넘었죠. 그래서 이걸로 받쳤잖아요. 새로 이거 기둥 다시 한 거죠? 저기 다 받쳤어. 안에도 다 받쳤어. 그때 제가 잤던 데는 저기잖아요. 저쪽 방. 예. 자, 아 맞다 여기. 이번에 수리도 했어요. 아 수리하셨어요? 오, 이 감아도 엄청 크다. 아, 요거는 이 나무를 많이 이렇게 걸어 놓으셨네요. 이거 뭐냐면 옷걸이. 옷을 이렇게. 아, 옷걸이? 옷걸이. 아, 옷걸이구나. 옷 풀 때 뭐. 네. 말리는 거지. 아, 여기다 불 떼고, 여기서 이렇게 말리고. 이게 그러니까 그 진짜 오래된 집을 계속 수리해 가면서 사시는 거잖아요. 그죠? 아, 기억납니다. 형님이 그때 저 여기 따뜻하게 자라고 여기다 불 떼주셨잖아요. 아, 여기 불 떼줬죠. 네. 베개 없으니까 목침 이제 만들어주시고. 따뜻하게 자라고? 따뜻하게 자라고. 내 방은 불을 안 떼고 자니까. 왜 불을 안 떼세요? 안 추우세요? 안 추워요, 나는. 뭐 이불 같은 거 없나요? 이불이 내 것뿐이 없어. 그래서 불을 떼줘요. 그냥 자. 베개도 없어요? 베개도 없어요. 베개도 없어요? 이거 베개 좀. 비게 감사합니다. 오, 떠는데? 분위기가 확 바뀌었네요? 그때보다. 그때는 완전 핑크핑크였는데. 저 왜? 일부러 핑크색으로 해놓으신 거예요? 바람 들어온다고 좀 보온한다고. 네. 저거를 갖다 붙였어요. 저기 도배지, 저게. 바닥은 네. 땅에 잤었는데 장마 때 습기차 그래서 이걸 평상을 해갖고 침대를 하늘로 만들었어. 습기가 차니까. 습기차 갖고. 그랬던 그 핑크 방은 작은 방 두 개를 터서 넓히고 와 도배도 다시 해서 세 단장을 이렇게 했고요. 벽난로도 수리를 해서 겨울에도 잘 지낼 수 있게 됐답니다. 불이 들어. 그때는 불 안 들어. 그때는 이거 불 안 들어왔었는데? 없었는데 불이 들어와 이제. 태양열이야. 아 태양열을 설치를 한 거예요? 태양열. 아. 정말. 아니 다 그러니까 새로 손을 보셨네요. 손을 봤어. 예, 그래도 뭐 여전히 해가 뜨고 지는 대로 사는 게 더 좋다고 하는데요. 뭐 그 옛날 이곳에 온 이유가 자연의 이치대로 살고 싶었던 거니까요. 오, 여기 있네요. 아, 야, 굉장히 남자다우시고. 이야, 이거는 뭐 영화 배우네요, 영화 배우. 바라보는 거지. 해가 지는 모습을 그 바라보는. 아, 잘생겼어요. 아, 잘생겼으셨어요, 아주. 근데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. 근데 여기 들어온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. 예전에는 네. 조금 사복고시 하다가 사복고시 공부하셨어요? 여기서 좀 하다가 이 생활이 좋아서 그냥 이렇게 여자분이 있을 거예요.
사는 공간도 자연인도 뭐 편안한 만큼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곳입니다. 산중의 일상도 여전한데요. 닭 모이를 줄 시간이에요. 옛날보다 닭이 좀 많이 늘은 것 같은데요? 많이 늘었어요, 옛날보다. 그죠? 옛날에는 네 마리인가 다섯 마리인데 지금 많이 늘었네. 많이 늘었어요. 근데 여전히 알은 안 나요? 네, 여전히 안 나요. 밥을 줘야지. 시비 부는 사나이처럼 그 깨알을 치니까 닭들이 소리 다 가네. 여기 다 따라가. 일로 와 먹어.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다 어디 갔어? 이게 밥 준다는 신호네요. 응. 밥 좀 이렇게 다 와. 다 안 왔는 거면 돼. 낮에는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는 거예요? 네, 낮에. 이리 와, 이리 와. 아우, 여기도 또 뭐가 있나 본데요? 뭐야, 염소야? 염소가 있었네?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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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리 났네. 난리 났네. 어이구, 막 만드는 놈이. 저 혼자 먹겠다고. 아유, 혼자만 먹고. 근데 이게 닭은 얘네들이 공격을 안 하네요. 어. 얘가. 이놈의 풀로 여기를 빠쳤는데 네. 3일 가더라고. 여기를 봤더라고. 어떤 때는 이렇게 가는데 난 깜짝 놀라서 뒤도 어떤 때는 한번 받았어. 아, 그게 막 받아요? 아니, 그거 받친데 괜찮으셨어요? 3일 누워 있으니까 괜찮더라고. 3일? 어. 야, 오래 가네. 어. 예전에는 이게 닭 있어도 불쌍해서 이렇게 안 드셨잖아요. 어. 지금도 그러세요? 지금도 불쌍해서 안 잡으면 못 잡으면 지금도? 어. 그래서 이렇게 닭들이 많아졌구나. 어. 아유, 어련하시겠어요. 사실 염소도 친구가 먹으라고 한 마리 준 건데 예나 지금이나 뭐 자연인에게 동물은 오직 같이 사는 식구입니다. 어, 여기 개가 네 마리가 있었네. 유기견들 버린 거다. 키워준 거 이거. 유기견들? 아, 버린 거다 키워준 거. 무밥 해주려고. 무? 어, 오래간 만나서 무밥 해주려고 여기 반찬 없으니까 무 꺼내러 왔어요. 아, 여기가 무 저장고네요? 응. 아, 오. 저 안에 뭐가 있는데? 쥐가 혹시 들어갈까 봐 쥐덫을 놨어요, 쥐덫. 쥐덫이요? 원래 잡혔는지 볼게요. 아, 쥐덫이에요? 어, 쌍 물어갔네. 저 잡히진 않은데 어. 밀실 쌍 물어갔네 여기. 해볼게. 있어? 아, 이렇게 보관을 하시는구나. 어. 아, 무가 안 얼었네. 어, 가랑잎 네. 덮어갖고 안 얼었어. 에? 아, 물을 먹어요? 어. 오. 야, 먹어. 아니, 물을 먹어요, 애들이? 야, 먹어. 아이고. 아이고. 아, 물을 되게 잘 먹네. 얘 봐. 야. 안 맵나, 이거? 달짝지근해요. 잘 먹어. 예, 동물들까지 먹이려다 보니까 무는 산짐승한테 뺏기지 않게 잘 보관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무밥 재료는 챙겼고 온 땅을 뚫고 나온 봄 냉이의 향도 요것도 놓칠 수 없죠. 자, 그리고 이맘때 찾아온 손님에게만 줄 수 있는 귀한 게 있다는데요.